이번 주 극비리에 입국해 치료를 받고 네덜란드로 돌아간 박지성이 부상에 대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데 인색했던 박지성이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네덜란드 현지에서 이정찬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덜란드 아인트호번 하늘은 요즘 찌푸린 날이 많습니다. PSV 에인트호번의 전설 코키 감독의 얼굴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시즌 초반 선두를 달리던 팀은 최고 스타이자 최고참 박지성이 빠진 뒤 5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왼발에 깁스를 하고 훈련장에 나타난 박지성은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통증인 줄 알았는데 정확한 이유와 정도, 복귀 시점도 알 수 없어 더 답답할 뿐입니다. 조금은 짜증나게 하는 부상이긴 하지만 감독님도 그렇고 뭐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다 편하게 대해주고 있어서 저였으면 빨리 나아야 제가 더 초조해지고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찌푸린 표정은 내년 월드컵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풀렸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은 배우에서 관객으로 돌아와 바라보는 첫 무대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최근 대표팀을 향한 불안한 시선에는 간곡한 부탁으로 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월드컵에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팬들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기다려주는 게 또 그리고 나서 월드컵이 지나고 나서의 어떤 비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는 게 지금 현재 대표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축구 인생은 이제 90분에 다다랐다고 말한 박지성. 스코어는 3-1. 부상을 딛고 추가 시간을 버텨 승리를 지켜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TV조선 이정찬입니다.